이 정책론은요, 저렇게 시험 목차가 네 가지죠. 저게 발표한 거잖아요. 세부 시험 범위 내역. 그래서 학개론에 네 가지라고요, 네 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네 문제, 네 문제. 제가 모의고사를 드리잖아요. 모의고사를 드리면 그냥 그 문항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기에 입각해서 문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론은 한세 문제 드리고, 예, 그러니까 경제는 한 다섯 문제 드리고, 그러니까 시장론은 한네 개에서 여섯 개 사이에서 돌아가면서 드리고, 정책론은 한네 개, 다섯 개 정도 주고, 투자론은 한 여섯 개, 일곱 개 주고, 요렇게 그 배열에 맞춰서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번에 모의고사 보셨나요? 내일 보시나요? 참고로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오지선다잖아요. 40문제잖아요. 원래 기준하면은 8개짜리가 번호대로 8개씩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배열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게가 7개, 많이 나오는 게 9개예요. 정답의 비율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맞춰서 내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실전에 미리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긍정령하고 부정령의 비율도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문제가 부정령이 많으면 문제가 쉬운 거예요. 긍정령이 많으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또 맞춰가지고 사전에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긍정령에 대한 문제를 많이 풀면 나중에 부정령 문제를 만나면 문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저희가 문제를 만들어봐서 알잖아요. 다섯 개의 지문에서 맞는 거 하나 집어넣고 틀린 거네 개를 집어넣을 때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그 중에 정답하고 유사한 지문 하나 넣어줘야 돼요. 예,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맞는 지문에서 하나 틀린 거 만드는 건 괜찮아요. 쉽다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시중 문제집을 보면 부정령이 많은 거예요. 틀린 거 골라라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냥 자꾸 이제 하시면 조금씩 늘어요. 그죠? 익숙해지시면. 그래서 어느 정도 기초가 조금 돼 있으시면 선생님 이제 그거를 다질 수 있는 그 이제 프로그램을 자꾸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익숙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지문을 보면은 얘가 맞다 아니다를 빨리빨리 판별할 수 있도록. 그렇죠? 힘든 건뭐 버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도 저기 고청각은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없을 때 저기 주변에서 이게 불편한 게 있으시면은 알려드리고 막 이래야 되는 거야. 그 여기 젊은 친구들은 나중에 시험장에 갔을 때 본인들이 다 풀었다고 이게 시험지 덮으면 안 되지. 그렇지? 덮기 전에 주변을 이렇게 둘러봐서 같이 공부했던 그 교실에 있던 어르신들 중에서 누가 불편한 기색이 있으신가를 살펴보고 몇 번이 불편하신가를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지? 그렇고 챙겨드리고 난 다음에 덮어야 되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이라도 합격을 같이 하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합격을 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각 분단 대표들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오붓한 환경이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학원은 누가 빠지게만 하더라도 눈에 바로바로 띄는 거야. 우리 저그문 앞에 앉아 있는 총각이 그때 성이 뭐라고 그랬지? 김? 임씨가 맞아. 임총각. 그러니까 임총각이 왔다가 안 보이면 눈에 띄는 거야. 근데 또 오전에 지난주에 오전에 왔던 최총각이 또 오늘 오전에 안 보이는 거야. 아 지난주에 저녁에 왔구나. 저녁에 우리 최총각이 왔고 새롭게 무슨 백천연가 눈 거봤는데 인척관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백천연 때문에 쓰러진 줄 알았어요. 없어요. 잠깐 판소하고 돌아섰는데 여기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통화로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더 저기 했던 거 뭐냐면 마지막 시간에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그 사이 우리가 수업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르 다 나가는데 저기 여기 그 건물 앞에 있더라고요. 거기 앞에서 통화를 하는지 뭐 하는지. 그래가지고 참. 근데 이제 여기 최총각이 물어봤더니 같은 학교 다닌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인척관계인데 여기가 눈앞벌이 된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 그러고 상당히 어저께 지난주엔 독특했어요. 그게. 근데 어쨌든 간에 아 그리고 요즘 최초 왜 요즘 김천이 또안 나와? 아니 근데 친구 맞아? 셋이 친구 아니야? 원래 왔을 때 여기 나란히 세 명이 앉아줬잖아. 근데 서로가 근황을 물어보면 다 모른대. 최천이 안 나올 때 이천이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고, 이천이 안 나올 때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고, 김천이한테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고. 연락은 하면서 지내?
그냥 같은 학교야? 같은 학과? 아, 졸업한? 그래, 참. 그래도 안면이 있으면 그래도 관심을 가져줘야지. 뭐 하는지. 그처럼.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개가 있으면요. 네 개가 있으면 일단 얘는 거의 출제를 해요. 그 다음에 주택정책은 반드시 출제해요. 그리고 근래 토지정책을 꾸준히 내고 있어요. 근래. 근데 이 토지정책을 낼 때 공법적인 용어를 가끔 써줘요. 예, 그, 그러니까 그건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조세는 원래 이 정책이 얘네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인용이 돼요. 근데 올해는 토지 공개념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라든가 용어 정도는 정리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단락에서 뭐 그 정도만 하시면. 그리고 우리 교재는 제일 먼저 부동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 시험에 출제 빈도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셔도 돼요. 자, 부동산 문제가 있을 때요. 이 부동산 우리 교재는 부동산 문제의 특징서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때 이거 빼고 한번 준 적이 있어요. 비가역성인데 가역성이라고 이렇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제목만 해갖고. 그때는 왜 이렇게 단답형으로 쉽게 줬냐면요. 옛날에는 그 1차 시험이 80문제를 80분을 줬었어요. 80분을 줬던 얘기는 문제당 1분을 넘기기도 어려운 거였어요. 마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면 막 답이 보이고 앞글자 따서 외우기만 해도 답을 풀 수 있고 막 그랬었다고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한 거야.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늘려달라고. 그래서 100분으로 늘려준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문제의 난이도도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죠. 괜찮아요?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안 갖고 들어갔었어요. 못 갖고 들어갔었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또 항의한 거예요. 계산기를 줘야 문제를 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계산 문제는 진짜 간결하게 준 거야. 왜?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를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뭐를 갖고 들어가는 거야? 계산기를 갖고 들어가니까 루트도 나오고 소수 계산하는 거, 이런 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는 합격을 하시면 절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가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거기에다가 국제화 시대에 영어가 필요한 거 이런 소리 하게 되면은 거기 다시 고려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동산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악화 성향이에요.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문제가 악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택의 수요와 공급 관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공급 부족 현상이라는 게 하나 나타나면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가역성이라는 거는 용어상에서 가끔 나와요. 이게 지난번에 설명했죠.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한 4천을 돌파하고 있는데 그거를 10년 전의 가격으로 되돌릴 수는 없죠. 이미 현재 시세 기준에서 세금도 냈고 그걸 가지고 대출도 받고 현재 경제 규모가 설정이 돼 있는데 그걸 바꾸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지속성이라는 거는 부동산 문제는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제의 문제이자 오늘의 문제이자 내일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해결 수단도 어떻게 돼요?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동산 대책은 항상 종합 대책으로서 이렇게 시장에 표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또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동산 문제를 보게 되면 크게 토지 문제가 있죠. 이제 토지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교재는 이제 순서가 잠깐 바뀌었는데 일단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죠. 토지가. 이게 부족하니까는 뭐가 발생할 수 있고 집가구가. 그러면 이거는 다시 뭐를 유발해요? 투기를. 그러니까 얘는 투기를 유발하고 투기는 다시 집가구를 밀어올리는. 그렇죠? 그럼 피드백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토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이 만약에 100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요 중에 도시용 토지로 쓸 수 있는 게 한 3%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면적 중에서 70%가 산림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 외에 뭐 나머지 뭐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거 다 빼고 나면은 도시용 토지로 쓸 수 있는 게 3% 수준이에요.
요게 3%를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 그 1인당 돌아갈 수 있는 평형을 계산해 보면은 한 37평 정도씩 돌아간대요. 1인당. 근데 그 37평을 아파트 면적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37평 안에는 주거 공간과 복지 시설과 교육 시설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진장이 협소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는 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공급이. 그러니까 뭐가 상승하겠어요? 땅값이 상승하죠. 그러면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곳에는 뭐가 계속 개입이 돼요? 투기적인 요소가. 투기는 다시 땅값 상승을 밀어올릴 것이고. 그렇죠?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되면 땅값 상승을 통한 이익은 누구만 가져가겠어요? 땅을 가진 사람만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을 지금 제안을 한 거죠. 결국 뭐를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땅을 많이 가지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보유세를 강화시키겠다는 얘기죠. 자체가.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비효율적인 이용 문제라는 것도 대두가 되죠. 그렇잖아요.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땅값 상승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이용을 할 때 어떤 공공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비효율적인 문제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가 뭐가 돼 있다는 거예요. 편중이 돼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전체 사유지 중에 한 90% 정도 수준이 상위 1%에서 소유가 되고 있죠. 근데 그 90%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상위 1% 중에 1%가 소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땅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무지하게 많죠. 그렇잖아요. 지방에 가면 왜 땅부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근동에서 그 양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지나다닐 수 없는 그런 지역도 여러 군데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또 그런 중에 일부가 만약에 수용이 돼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보상가액이 또 만만치 않죠. 그래서 경기 북부의 한 마을 동네에서는 한 가구가 보상받은 금액이 평균 금액이 100억이라고 그랬었어요. 이거 100억 미만 보상받은 사람은 명함도 못 걷는다고 그랬었어요. 아 그리고 그 동네가 어떻게 알려졌냐면 그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동네를 지나고 있던 그 중소기업 사장이 몰고 있던 렉서스 승용차라고 왜 수입차 있잖아요. 그거하고 경운계약을 이렇게 추돌을 한 거죠. 그 추돌했으니까는 렉서스 승용차 그 차주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습을 보니까 잠바 입고 새말 모자 쓰고 얼굴 시커머신 야이 드신 양반이 경운기 앞에 위에 앉아 있는데 이거 수리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 가지 뭐 좀 그 강한 좀 드센 표현을 좀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얘기한 거죠. 이 차 얼만데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게 얼만데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알았어 내가 살게 이렇게 된 거죠. 그 양반이 100억 보상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동네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방에 가면은 그 뭐라고 할까요? 소위 한대로 땅 많이 갖고 있고 소위 한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렇잖아요. 제가 어느 도시를 가봤더니 조그마한 도시인데 수입차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여기 도시가 무슨 도시냐고 물어봤더니 수용해가지고 이 보상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이런 소유의 편중 문제가 있고요. 그 밑에 나오 있는 참고난에 있는 소득분배 평등도 측정지표 있죠. 이거는 뭐 얘기가 토지 소유 편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층별 소득 분배의 불공정성이 있죠. 그거를 측정하는 거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를 할지라도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로렌스 곡선하고 지니계수를 갖고 측정한다고 그랬었죠. 기억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고 뒷장에 넘어가시게 되면 지난번에 거기 PIR 지수도 설명했었죠. 이게 PIR 지수는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크기를 지수로 나타낸 거잖아요. 연소득이 3천만 원인 사람이 서울시의 평균적인 주택 가격이 6억이란 얘기죠. 그럼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면 이게 3천만 원의 연소득 가지고 6억짜리 집 살라고 그러면 20년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소득에 비해서 주택가격이 너무 높거나 주택가격에 비해서 소득이 너무 낮게 되면 저 지수가 커지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지수가 높은 편이죠. 그렇잖아요. 요즘 대기업 신입사원들 연봉이 한 3천 된다고 가정하면 서울시의 평균적인 주택가격이 6억이니까 만약에 서울에 거주하는 젊은 친구가 집을 하나 살라고 그러면 몇 년 걸린다는 거예요. 20년. 그러니까 저거는 안 먹고 안 입고 안 썼을 때 20년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고촌각이 취직을 했을 때 양복 한 벌 사면 20년 동안 입어야 되고 구두 하나 사면 20년 동안 신고 다녀야 되고 그 여친은 꿈도 못 꾸는 거고 여친 만들면 저기서 플러스 한 5년 술 마시나? 좀 좋아해? 술 좋아하면 플러스 10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고촌각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지? 24살. 자, 언제 졸업하지? 군대는 갔다 왔나? 갔다 왔고 언제 졸업해? 2020년에 졸업하는 거야? 그럼 그때 되면은 한 27 되겠네? 27인데 이게 20년 걸리면은 47인데 술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그 플러스 10 하면 이게 30이네? 그 57이네? 57에서 뭐 이러저러하면 한 60이나 돼야지 집 하나? 그 사는 순간에 동네 플랜카드 붙는 거야. 고아무개 드디어 집을 샀다. 뭐 이런 거. 대단한 경우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면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연소득 대비 뭐가 주택가격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엔겔 지수가 있고 슈와위 지수가 있다고 그랬죠. 엔겔 지수는 전체 생계비에서 뭐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건 식비가. 슈바비 지수는 전체 생계비에서 뭐가? 주거비가. 요거는 후진국에서 빈곤척도의 측정 지표로 쓰는 게 엔겔 지수예요. 엔겔 지수가 높다는 얘기는요, 월급 받아가지고 식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먹는 것조차도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는 정부가 뭐를 보조해 주냐면, 식비를 보조해 준다는 얘기는 현물로 보조해 주는 거야. 쌀이나 라면 이런 걸로. 근데 이거는 선진국의 빈곤척도의 측정 지표죠. 얘가 높다는 얘기는 월급 받아서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최소한의 주거생활도 영위하지 못하니까 누가? 정부가 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죠. 주거비를.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 박스 밑에 가면 주택 문제라고 있죠. 주택의 문제라는 것은요, 양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뭐라고 해놨냐면 주택의 유용성 문제, 공급 문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안에 보면 양적인 문제가 있고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질적인 문제. 양적인 문제는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죠.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는 주택 정책을 초기에 펼칠 때는 양적으로 주택의 양을 늘리는 정책을 쓰죠. 그래서 일가구 1주택의 문제 있죠.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을 100%를 목표로 하고 공급을 계속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어요. 한 2-3% 정도 될 텐데 단 자가 소유 비율이 적어요. 그러니까 두 집에 한 집 정도는 세를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인당 주택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양반이 그 당시 3,000채인가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0채 갖고 있는 사람을 명함도 못 내민 거야. 이게 말이 3,000채지. 자기 집 한번 돌아보는데도 한 3년 걸릴 거예요. 그죠? 그거. 완전 여행을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그 양반이 그렇게 집을 많이 소유한 거는 뭐 집에 대한 뭐 집착이 있거나, 그렇잖아요. 집을 수집하는데 취미가 있거나, 뭐 그런 거 아니고서는 뭐 설명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한 10채 있는 사람은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가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는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하죠. 이거는 뭐냐면 뭐가 증가했는데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비하는 주택 서비스는 그만큼 늘어나질 못해요. 옛날에 비해서 소득은 늘었는데 집 사는 건 더 어려워졌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한 80년만 하더라도 대졸 신입사원들 월급이 한 60-70만 원? 연봉으로 따지면 한 700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3000이니까는 37이 한 7배 늘었잖아요. 근데 집값은 그때보다 어떻게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데서 나타난 문제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요즘 들어서 보면 4포, 7포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가 월급 받아서 뭐 사기 힘든 거예요? 집 사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를 포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은 뭐를 사야 돼요? 집을 사야 되는데 집 사는 걸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혼한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거예요. 그죠? 아니 왜 표정이 그러세요? 불행하신 건가요? 어쨌든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어쨌든 간에 그 양적 또는 질적인 문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정책의 의의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정책 과정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170페이지에 가면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보시면 돼요. 자,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할 때는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그게 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보면 우리가 제목에 정책의 의미 기능이라고 돼 있죠. 기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가 정치적 기능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 경제적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기능은 뭐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이제 171페이지의 맨 상단에 있죠. 거기 보면 사회적 목표 달성이라고 돼 있죠. 네, 가로 열고 정치적, 정책적 기능 수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목표라는 것은요, 형평성일 수도 있고 효율성일 수도 있고 뭐 복지성이나 민주성이나 자유성이나 다양하게 표출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선거 공약 이런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다가 뭐를 공급을 함으로써, 공공주택을 공급을 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수준이 있죠. 네,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역할. 그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주택 소유하고 주택 수요라는 거 해봤죠. 무주택 서민들도 저소득층도 주택에 대한 필요는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느끼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구매력이 없죠. 구매력이. 구매력이 없으니까 시장에서 수요로 등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주거에 관한 욕구는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을 해서? 정부가. 그래서 공공주택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줘야 되죠. 그런 내용이고, 경제적 기능이라는 것은 뭐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의 실패를 뭐 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시장의 실패라는 것은요, 시장의 자유조절 기능이 저하가 돼서, 그죠? 시장의 균형 상태를 이루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시장의 실패라고 그래요. 그죠? 거기 여러분들이 옆에 171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시장 실패라고 돼 있죠. 그 시장 실패의 의의를 가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자원배분 기능을 담당한 그 시장기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자율조절 기능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균형할 때 해본 거예요.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라는 게 생기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상태를 할 수 있죠. 근데 단기적으로 시장 가격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응? 초과 공급이. 그러면은 공급자 경쟁에서 다시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균형 상태로 회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반대로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수요자 경쟁에서 다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원래 상태로 회귀하잖아요. 이게 시장의 자유조절 기능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항상 무슨 상태?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하는 상태잖아요. 그럼 시장이 실패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초과 공급 상태가 됐든 무슨 상태가 됐든, 네, 이 상태에서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걸 뭐라고 한다? 그걸 시장이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시장 실패의 원인이 있죠. 예, 원인에 가면 우리 교재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외부 효과 있잖아요. 외부 효과는 별표해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자, 외부 효과를
우리가 설명할 때 먼저 여기가 정의 외부효과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정의 외부효과는 과소생산, 과대생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 얘는 과소생산, 얘는 과대.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상태가 되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실패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기구 밖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조절도 안 되잖아요. 그 외부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공재 아시죠? 공공재는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생산이 돼요? 과대생산이 돼요? 거의 과소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시장을 통해서는 조절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외부효과라는 것은 요거 의도 알아둬야 돼요. 뭐도? 의도. 예, 의만 갖고도 출제를 하니까 지문상에서. 자, 거기 보면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렇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있죠.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라든가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거기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렇죠?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지도 않는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외부 효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위에 거를 정의 외부효과, 밑에 거를 무슨 효과? 부의 외부효과, 이렇게 규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 경제 주체라는 거는 가게도 되고 기업도 되고 이제 정부도 되겠죠. 여기 경제 활동을 우리가 크게 나누면 생산, 소비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는 외부효과라는 거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도 정과 부의 외부효과가 있고 소비 과정에서도 뭐가 있어요? 정과 부의 외부효과가 있죠. 근데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주로 뭐가 언급이 돼요? 생산 과정에서 나타난 정도만 언급이 되죠. 우리가 소비했을 때 정의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건 예방접종 이런 거 얘기해 드렸고, 소비했을 때 부의 외부효과 대표적인 게 간접흡연 이런 거 얘기하죠. 그죠? 근데 중개사 학원에서도 이건 존재해요. 그죠? 중개사 학원에서의 정의 외부효과는 뭐냐면 옆 사람이 공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간접적으로.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짝꿍이 누구였냐면 한 사람은 민법을 잘하고 한 사람은 학개론을 잘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앉아가지고 그거를 서로 간판다면서부터 치열하게 가르쳐주더라고요. 그게 동반 합격하더라고요. 그 전에 중개사학원의 부의 외부효과는 누구냐면 남 공부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남아서 공부하고 있으면 괜히 들어와가지고 쿡 찔러서 뭐 이렇게 심해 나와 차 한잔해 차 한잔해 끌고 가서 한 2시간을 수다를 떨다가 집어넣고 나는 거야. 그러고 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찾아와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해 밥은 먹고 해야지 나가 이렇게 해서 또 나가 끌고 나가서 밥 먹이고 한 2시간을 또 밖에서 얘기하다가 들여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의 외부효과를 주는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교실에 한 두세 사람만 있으면 그 반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 남 공부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거.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성생산과 소비의 외부효과가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주로 이제 생산 과정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외부효과에 의해 보면은 C번에 외부효과는 생산 과정에 발생할 수 있고 어디서 발생할 수 있다?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밑에 가면 정의 외부효과가 있고 뒤에 가면은 부의 외부효과라고 돼 있죠. 네, 그럼 부의 외부효과를 우리가 먼저 한번 보는 거예요. 뒷페이지 172페이지에 가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자, 부의 외부효과가 있으면 의인은 여기서 설명한 거죠.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시장계획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뭐를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을 무슨 효과? 부의 외부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부의 외부효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얘는 사적 비용하고 그 다음에 무슨 비용이 있으면 사회적 비용,
사적인 편익이 있고 사회적 편익이 있으면 여기는 이걸 크게 하고 여기는 이게 커요. 그래서 얘가 시장에서 과대 생산과 무슨 소비를 과대 소비가 유발이 되는 거죠. 시험상에서는 이제 아마 여기 정도까지 쓸 거예요. 위에 거. 그래서 부의배역과에서는 무슨 생산이 과대 생산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거를 적정한 양이 생산이 되기 위해서 정부가 뭐를 해요? 규제를 하죠. 뭐를 부과해서? 조세를 부과해서. 그죠? 일명 피구세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 여기까지는 다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네. 여기 만약에 A라는 시멘트 공장에서 이 시멘트를 생산을 해서 얘네가 판매를 해요. 자, 그럴 때 그러면 얘네가 판매 가격을 정할 때는 어디에 기초해서 생산비에 기초해서 판매 가격이 결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얘네가 생산비가 얼마 들어가냐면 만 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판매 가격을 얼마로 만 원에 책정해서 10만 톤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시장에서 이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소비자들은 얼마에 주고 만 원을 주고 지금 시멘트를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얘네가 이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각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에 시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를 갖다 뭐 해야 돼요? 정화를 시키는데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비용이 한 2만 원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실 거는 부의 외부 효과는 무슨 비용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네? 얘가 커지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적 비용은 뭐를 사적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사적 비용은 이건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 그럼 사회적 비용은 얘는 사적 비용하고요. 무슨 비용? 외부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외부 비용은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부외부 효과에서는 이걸 이렇게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사적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이죠. 이게 얼마예요? 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만 원에다가 얘를 정화시켜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 있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합한 게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무슨 비용보다 사적 비용보다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어디서 부담하니까? 사회에서. 이거 정화시키는 비용은 이 생산자는 이 비용에 대한 책임을 안 지죠. 이게 만약에 소유자가 갑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공장이 자기 소유잖아요. 자기 소유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비용까지는 자기가 책임을 져요. 근데 거기서 제품이 생산해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자기가 책임을 안 지죠. 인식을 못하니까. 환경은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자기 소유 공장에서 제품 생산할 때 발생하는 생산비만 부담한다고요. 그 나머지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야?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거야. 사회에서.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는 만 원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3만 원 주고 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이제 각종 민원이 제기가 되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공해 문제 있죠. 공해 문제는 일반인들이 취급하기 어려워요. 이게 사회가 있고 공해가 있는 거예요. 사회는 내가 피해를 볼 때 누구로부터 피해를 보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걸 사회라고 그래요. 그게 층간소음 문제예요. 누구로부터 피해를 보는지를 아니까 바로 분쟁이 발생하죠. 근데 공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자동차 클락슨 소리가 문쟁이 들리는 거예요. 그 누구야? 그리고 딱 내다봤더니 차량이 한 수백 대가 쫙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차에서 그걸 발생했는지를 모르겠죠. 그렇게 발생하는 걸 공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해는 일반인들이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누가 개입하겠어요? 정부가. 추적해서 얘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이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고 뭐를 설치하는 거를 오염물질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얘를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2만 원이.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 비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부화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부 비용이 무슨 비용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생산비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만 원 받고 팔 수는 없잖아요.
생산비가 3만 원 올라갔으니까. 그럼 결국은 판매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판매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이 줄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다는 얘기죠. 시멘트의 판매 가격이 만 원일 때 이 사람들이 10만 톤을 생산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사회에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양이 생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네가 무슨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니까, 외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공급 곡선은 사적 비용만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 생산비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올려봐야 되겠으니까 뭐를 줄이겠어요? 공급을 줄일 거 아니에요. 한 5만 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최적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얼마로 올라가겠어요? 3만 원으로. 그럴 때 요거는 무슨 비용까지도 반영이 된 것이다. 사회적 비용까지도 반영된 공급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원래보다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간다?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런 거예요. 이론으로 쓰면 이제 그 정도예요.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공장에 대한 규제가 발생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해서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간다? 좌측으로 간다. 그 정도.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무슨 비용을 발생을 시킨다?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규제 전에는 무슨 생산이 이루어진다? 과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것 있죠. 그런 거 한 세 가지 정도를 포인트로 해서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거 바꿔주는 것밖에 없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게 되면 부의 외부 효과라고 있죠. 부의 외부 효과. 172페이지. 네, 거기 하면 이제 B번이 있죠. B. B를 보면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배분을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보다 많이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즉 시멘트 생산을 정부의 규제 없이 민간의 자유조절 기능에 맡기면 적정량보다 과다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해서 적정량만큼 생산하도록 뭐를 해야 된다?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D를 가면 시멘트 공장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할 때 시멘트 시장에서는 공급이 감소한다. 즉 시멘트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앞에 주로 돌아오시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정의 외부 효과라고 있어요. 자, 정의 배역과의 의의는 이제 저기다 설명한 거고요. 내용을 보시면 정의 배역과는 사적인 비용과 무슨 비용이 있을 때, 예, 사회적 비용이 있을 때, 여기는 이 비용이 더 커요. 사적 비용이. 대신에 사적인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비교할 때 사회적 편익을 더 크게 해요. 그래서 얘는 시장에서 과소 생산과 과소 소비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각종 뭐를 지급을 해줌으로써 보조금을 지급을 해줌으로써 적정한 양이 생산이 되게끔 이제 유도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똑같잖아요. 여기 사회적 비용이라는 거는 무슨 비용과 사적 비용하고 무슨 비용? 외부 비용으로 구성이 됐을 때 정의 외부 효과는 이거를 마이너스 시켜준다고요. 외부 비용을 줄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어떻게 돼요?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예 드렸는데 제주도에 가면은 이 서귀포시에 제주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거 있죠. 근데 이 월드컵 경기장 부지 있죠. 이거를 한 사람이 기부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기부해서 월드컵 경기장이 생겨서 제주도에서도 월드컵 경기가 열렸고요. 제주도도 프로 축구단이 존재해요. 이게. 그러면 제주도 안에 보면은 프로 축구 매니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 축구라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경기장이 없으면 여기 프로축구단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경기를 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배를 타고 나가든 비행기를 타고 나가든. 그러면은 그게 1년에 게임이 예를 들어서 뭐 한 80게임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중에 최소한 5게임만 본다라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제주도의 특수성상. 비행기 표값에 왕복에 먹고 자고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만만치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축구 경기장 부지가 예를 들어서 기부한 게 한 100억 정도 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 경기장이 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외부로 나갈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절약하는 교통비용이 있죠. 그게 만약에 한 3천만 원 된다 가정할 때 이거는 이 경기장이 있는 동안에는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어떻게 돼요? 계속 마이너스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적인 비용과 무슨 비용이 있으면 사회적 비용이 있으면 사회적 비용을 점점 줄여주죠. 무슨 효과가? 정의의 효과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응? 우리 고청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기부해야 하네. 응. 그래. 긍정적인 대답이죠. 딴 데 가서 물어보면 망설여요. 진짜로 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저기 그 커플이 같이 있으면 기부해 안 해 물어보면 여자친구 눈치를 봐요. 여자친구가 쿡 찌르면 기부 안 한다고 그래요. 아니 무슨 진짜 현금으로 내라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따가 우리 저녁반에 커플이 있는 거 아시죠? 예비 커플이 있어요. 곧 결혼하게 될 커플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은 커플인 거를 금방 눈에 띄 따로따로 앉았는데 잠깐의 짬을 두고도 벌써 그 눈빛에서 다정함이 묻어나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예비 커플이 들어온 경우는 참 또 드문 케이스예요. 둘이 같이 따로따로 왔다가 이렇게 커플이 된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있어도 둘이 같이 동영상 보다가 스케줄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나가서 공부하자 그래서 둘이 같이 나왔는데 어쨌든 뭐 열심히는 해요. 고정 거 봤나? 아 그래.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자 그러면 이건 이해하시겠어요? 요거? 네.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의의 효과는 님비 핀피 현상 중에서 무슨 현상과 관련이 있어요? 얘는? 에? 얘는 핀피 현상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인근에 공원이 조성이 되면은 우리 집의 부동산 가치도 높아질 수 있겠죠. 예, 그런 요인은 가급적이면 우리 집 앞에다 만들어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플리즈 마이 프론트 야드라는 얘기죠. 근데 부의 예비효과는 무슨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얘는 님비 현상과. 그러니까 나딘 마이 백 야드라고 해서 우리 동네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건은 원래 요건은 우리 집 뒷마당도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 동네 얼씬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지역 이기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173페이지 있죠. 예. 네. 거기 하단에 가면 외부 효과에 의한 대책이 있죠. 거기 정부의 직접 통제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네. 이거보다는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지역지구제예요. 뭐를 시행하는 게 있다? 지역지구제. 그리고 외부 효과를 내부하는 방법이 있죠. 내부하는 것은 아까처럼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해서 이게 방지설을 설치하도록 하게 되면은 그게 내부화 되겠죠. 생산비에 반영이 되니까. 그 다음에 재산권을 부여하는 게 코지의 정리라고 있어요. 요거는 재산권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주게 되면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시장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게 바로 그게 코지의 정리라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층간소음 문제 얘기했잖아요. 이게 층간소음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법원에서 정부가 이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죠. 만약에 75dB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 그러면 한 30만 원 보상해 줘야 된다. 이게 기준을 75dB 정도면은 이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무진장이 어떻게 돼요? 시끄러울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오늘 생일 파티가 있어요. 한 2시간 할 것 같은데 소음도가 자기가 생각해볼 때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를 들고 60만원을 들고 이 사람 찾아가는 거죠. 내가 이따 2시간 동안 생일 파티 할 것 같다. 60만원 콜? 그래갖고 여기서 콜?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고 해주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거부하면 딴 데 가서 하면 되고. 그러면 굳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 없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뭐 하는 방법? 합병하는 거. 지난번에 이거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연탄공장 주변에 세탁소가 있으면 세탁소는 연탄공장 때문에 피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연탄공장 사장이 노총각이고 여기 세탁소 주인도 노처녀인데 둘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동으로 해결될 수가 있죠. 자기 가족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누가 피해를 주겠어요? 그죠? 하여간 뭐 연탄가루 하나 날아가지 못하도록 뭔가 시설을 설치하겠죠. 그래서 합병을 함으로써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의혹에 대한 해결책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거기 예제 하나 있죠. 외부효과 나와 있죠. 외부효과는 외부경제하고 외부불경제가 있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소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죠.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기면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가게 되면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해서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니까 얘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시장을 통하지 않고. 그죠? 시장을 통해서 의도적인 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외부효과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도 오답을 유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시장 실패를 유발하는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공공재, 그죠? 공공재도 별표 하나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시장 실패 원인이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으면 그 중에 여러분 시험에 단독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외부효과 아니면 공공재밖에 없어요. 근데 경제 논리로는 이 공공재가 더 중요해요. 중요한데 부동산 학에서는 외부 효과를 더 중시해요. 그러니까 공공재가 지금까지 두 번 정도 단독으로 나왔다면 외부 효과는 한 여덟 번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외부 효과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시간 됐군요. 아, 이번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 5분만 쉬셨다가 들어오시면 마무리하고 이따 여기 오후 수업이 3시부터 하시나요? 빠듯하시겠네요. 식사하시고 오후 수업 들으시고 오려고 그러면은 한 시간 정도면 충분한가요? 아, 그러세요? 딴 데 가면은 뭐 커피 타임도 달라고 막 우기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오후 수업 해볼 만 하시던가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점심 먹고 들으시면은 한 오후에 3시부터 4시.